아니, 그나저나 이 보라 인연은 뭐 여태까지 첫 자빠지 잔 것이 어째 코빼기가 안 보여? 학교 갔다 학교. 내일부터 기말고사란다. 도서관에 자리 잡는다고 새벽같이 나갔다. 여가시나 요것도 뭐 대문가 뭔가 한다고 새벽 대빠는 그냥 처질러 나간 것 아니여? 아이 나 좀 사람 말 왜 이렇게 못 믿는데. 진짜 아침에 책 한 발대기 싸들고 나갔다. 어머야 요새 저 딸내미가 억수로 인기대. 이름이 뭐라 카더라? 이미연. 와우. 이미연이 우리 누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작은 누나랑 동갑인데 어쩜 저렇게 다르지? 아야, 저 가시네가 우리 덕천이랑 동갑이라고야? 응, 같은 18세, 작은 누나랑 동갑. 아휴, 근데 누구는 저렇게 생기고, 누구는, 에이. 야, 이 새끼야! 우리 덕천이가 어디가 어때서? 네 애비가 볼 때는 우리 덕천이가 백배천배 더 이쁘구만! 맞다! 내 눈에도 우리 덕천이가 나왔다. 아버지 지금 7번에 코스비 가지고 갈 시간입니다. 초원에 집 시작하면 다시 튼다. 귀신 뭐 하나 몰라 이 화상들 안 잡아가고. 여보세요? 미숙이니? 산에 또 왜 가셨대? 밤 그거 따서 뭐 몇 푼이나 한다고. 알았어, 바로 내려갈게. 병원을 왜 안 가? 있어봐,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끊어. 외할머니 발목 삐끗하셨대. 많이 다치셨대요? 몰라. 병원 안 가신다 그래서 엄마가 당장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같이 가자. 나도 고안 안 간 지 오래됐다. 당신 여기 있어. 애들 굶겨 죽일 거야? 자, 한 이틀 정도 갔다 올 건데 살고 싶으면 앞으로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알았지? 여긴 반스, 러닝, 양말. 알았지? 자, 연탄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번개탄? 정답! 자, 이렇게 붙어있으면? 직할. 그렇지! 불고기. 이거는 그냥 후라이팬에 넣고 볶기만 하면 돼. 나물은 오늘 안에 안 먹으면 쉬니까 점심 저녁 때 꼭 먹고. 어? 그리고 사라다랑 콩자반은 작은 그릇에 덜어서 먹어. 알았어? 저 질문.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됩니까? 해먹으라니까! 반찬 다 해놨다고! 저기 가스 확인 잘하고 저 화장실 문은 끝까지 내려 안 그러면 막히니까 그리고 나물은 오늘 안에 꼭 먹어야 돼. 어? 그리고 정원아 너 저 밥할 때 저 물 알지? 손등 손등 여기까지. 알았다 응? 알았다 얼른 가라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휴 발이 안 떨어진다 발이 안 떨어져. 참 정원아 너 교복하고 결혼복 다려서 엄마가 네 방에 넣어놨거든? 가라 차... 가라 얼른 가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골목을 떠나거든. 내가 노래네. 응? 자. 아. 응. 아 저기 이럴 거면 집에 가서 자. 응. 아, 지금 몇 시야? 해 떨어졌어, 이누라. 7시. 아, 잠깐 집에 좀 갔다 올게. 왜? 집에 뭔 일 있어? 저녁 먹으러. 요즘 대학생들 왜 저런데? 응? 어쩌고게. 아이 저러고 댕기면은 자기 부모들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 아 그것을 모를까? 에휴. 아 참, 그치 덕순이. 너 독서실에 가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어. 그래. 이 아버지는 아니냐? 너희 언니만큼 바라도 안 해. 딱 절반만. 그 절반만 해. 응.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너 없고서 그냥 동네 200바퀴 뛰어보라니까. 너희 언니 봐봐. 어릴 때부터 착실하니 공부한 게로 대학 들어가서도 안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자. 응. 너 우리 너는 그냥 건강만 해. 어, 왜 그런가? 아유, 잖아. 맨 우리 보러 오잖아. 좀 나간다. 뭐 밑둘이 있나 봐. 아이고, 왔으면 됐다, 보라야. 됐다. 아이고.
여기 가시면 일로 와. 와, 얼른 가, 와. 야, 이 미친애라. 너 인생 망치려고 환장했냐? 어? 이기냐 너? 네 앞에서 내가 거품 먹어 쓰러져 정신 차리래? 어? 너 대모하다가 잡혀가불면 너 인생에 빨간 줄 생겼잖아. 어? 네 호적에 줄 거지면 그날은 이 집안도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라. 어? 너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네가 엄마, 네가 엄마 어쩔래? 평생 너 하나만 믿고선 네가 엄마 어쩔 것이 있냐라. 어, 네가 엄마, 네가 엄마 평생 제정신으로 살겠냐? 어? 살 것이 있냐라. 근데 대모를 해. 대모를 해 이제라. 너 오라, 가세 좀 갖고 와. 이년 다시는 못 따라다니고 대급하게 털을 다 잘라버려. 가세 갖고 와, 이 새끼야! 보라야, 그것도 잘못했다 캐라. 아빠한테 잘못했다 캐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년 지금 무엇을 잘했다고 주둥이를 잡았니? 주둥이를 잡았니? 보라버지, 참아라.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할기다. 인정이 언제로 우리만 들어가니? 어? 오늘부터 학교가 뭐가 다 필요 없어. 네 방구석에 들어와서 처박혀 있어. 알았어? 네 입으로 다시는 데모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 때 꺼져. 네 방구석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알았어? 그러고 당신! 이년이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알았어? 버틱 잘못했다 걔라 성보라! 나 잘못한 거 없어. 뭐지? 너 이리 와야 되나? 물어보지! 물어보지! 당신 똑바로 들어. 어? 누구 왔나? 전인한테 물 한 모금 줬다가는 이놈의 집구석에 뭐 그냥 발라다 뒤집어 볼 것이야! 전인이 죽든 살든 죽든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마라. 알았어.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연병할잔 우리가 지를 우치기 키우는디. 응? 없는 살림에 우리 먹고 입는 것은 아까워서 펄펄 떨었어도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안 아까워하고 먹이고 입혔어. 어? 잘난 딸, 똑똑한 딸 너놈들한테 기아 안 죽이려고 우리가 지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아댔니 연병하려라! 그것을 아는 가시네가 부모 같으면 대못을 박어? 어? 선배들은 다 잡혀갔대. 우런이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우런이 전과자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다 전과자야. 아니 좀 걱정하지 마. 어? 그리고 경찰서 잡혀가더라도 자술서 쓰면 금방 나와. 자술서가 뭐야? 잘못했다고 쓰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쓰는 그거 있어. 그거 쓰면 금방 훈방 돼. 망했네, 망했어. 야, 우런이 성보라야. 절대 잘못했다고 안 그럴걸? 너도 우런이 성질 알잖아. 알지, 알지. 근데 보라 누나 집에 왔다며? 그럼 됐어. 어, 왔어? 응. 근데 니네들이 뭐 하냐? 뭐? 둘이 뭐 하냐고. 뭐 하는 새끼야? 친구끼리 이바구나 나누고 있었지. 이바구. 네가 왜 이래? 간다. 어디 가? 독서실. 어? 독서실 다닐 때?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 떨어졌어. 12시 전에 올 거야.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야, 아무리 얼굴이 무기더라도 어? 12시 지나면 인신매매 위험해. 그냥 대학 포기해. 나처럼. 독서실 코앞인데 뭐. 12시 전에 올 거야. 나 간다. 어, 가, 친구. 예, 최택 사부님 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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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기원이야? 빈이 아빠. 응? 배고프시대. 빨리 와서 밥 해달래.
아이고. 동생아.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모든 사물은 수축과 팽창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아래에는 따뜻한 물, 위에는 찬물을 붓게 되면 열평형, 즉 열의 이동과 비열에 의하여 이렇게 두 개의 물체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된단다. 아들, 밥 다 됐나?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빠 얘 파요. 아까 불도 안 들고 춥다. 일로 와봐, 자라. 아이, 얼어 뒤지든지 말든지 신경 끄소. 아이, 내가 잠든 사이에 저녁 또 나가면 어쩌려고인가? 어? 아, 나 오늘 밤새 이러고 지키고 있으려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먼저 자. 아, 그나저나 덕서인 인연은 주방 아직도 안 들어왔대? 아이, 12시가 다 돼간 뒤 다큰 년이 언덕에 땡치기 전에 들어와야지. 잠들었나? 생기라. 알았어. 선이야, 밥 먹자. 어. 엄마 여기서 먹게? 괜찮아, 밖에서 먹어도 돼. 방이 따뜻하고 더 좋다. 고마워, 여기서 먹자. 엄마, 왜 밥 안 먹어? 응? 먹을게.
반찬이 막하다 뭐 불떼기밖에 없다. 우리 아들 고기 좀 해먹여야 되는데. 아이 됐어.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맛있기만 하구만. 누구? 아침부터. 예? 엄마 웬일이고? 어? 많이 다쳤나? 계속 그 덜렁거려서 아테마 참말로 병원 어디고 엄마? 만다고 내가 돌봐도 되는데 김에서 올라온 엄마는 참말로 엄마 그 태수 빨리 잠가버려보고 치약 부자 진짜. 어? 지금 우리 집에 온다고? 터미널? 지금 서울에 내렸다고 엄마? 니한테 줄 것도 있고 선우랑 진주도 볼 겸 해서 잠깐 들릴게. 요소 버스 타면 한 30분밖에 안 걸린다. 나올 필요 없다. 내 고마 택시 타고 갈게. 잠깐 들리가. 고마 물이나 한 잔 묵고 갈 끼다. 니는 신경 한 개도 쓸 필요 없다. 이따 보자. 아빠 오늘 출근 안 해? 오늘 월차 냈어. 큰 누나 감시한대. 그래도 아 밥은 먹여야지. 어쩌녁도 안 먹었는데. 안 된답게. 2년치 저둥이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야. 새빠지게 벌어갖고 좋은 대학 넣어놨더만 연병을 내 대문에 했었고. 저쩔 쪽 굶겨봐야 정신 차린답게. 그러니까 자네도 뭐 주려고 하지 마라. 알았어? 아빠, 연탄불 꺼졌어요. 아닌데, 새벽에 가봤는데. 아, 너무 추운데. 불은 살아있는데, 아, 뭐가 문제지?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연탄 보일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연탄의 열기가 직접 구두를 데우는 방식과 연탄이 물을 데워 그 물이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의 경우, 후자의 경우로 만약에 연탄을 갈았는데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 문제는 바로 바로 여기, 바로 이 난방수에 물이 떨어졌을 확률이 100%입니다 동생아, 오늘 아침은 뭐니? 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혹시 라면 정식? 어, 깔 거. 자세! 아빠는? 아빠, 아침 드세요. 야들아, 변기가 또 막히다. 아우,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의장점에 있도록 번호도 안 들리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똥이 땅에 가득하면 부귀를 누린다. 이거 올해도 왠지 느낌 좋은데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봐라. 마무리를 부탁하네, 썬튼 국장.
탈수 못했다 탈수.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아 맞다. 했습니다. 정몽아, 억수로 고맙대. 아줌마가 좀 이따 너희 집에 돌고 갖다 놓을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야, 뭐 이만하면 뭐 완벽하다. 안 돼 크겠지? 이건 참 크고. 이건 결명자다. 선우 그림 매개라. 눈에 좋다 카더라. 엄마, 어. 서울에도 이런 거 판다. 만덕구 무구를 들고 왔노. 아유 참. 엄마 그리고 어. 엄마 저 밥 먹고 가라. 태수하고 저 전화해 보니까 말썽하더라. 택시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지. 엄마 니 천천히 가 된다. 아니다. 바로 가 봐야 된다. 진주야, 할미 간다. 보시러. 아이고, 엄마 언제 10분도 안 됐다. 좀 이따 가라. 아유, 여기 더 있으면 뭐 하겠노. 아이고, 네 신경만 더 쓰인다. 나오지 마라. 해내게 갈란다. 아, 좀 더 이따 가라니까. 아, 할머니 진짜 말 안 듣는다. 요 화장실이 어디고? 뭐 주스를 마셨더마. 졌자. 들 가라 포또. 할머니 성격 진짜 급하다. 아이고, 아이고 손은 왜 할머니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시지요? 예. 아, 그런데 왜 벌써 가실라고 예? 아이고 아들이 막 다리를 다치가 병원에 바로 가봐야 합니다. 아이고 저 그럼. 예. 영아 간다. 엄마 간다. 살펴가 해서. 아 예. 잘 가라 엄마.
아이고, 오랜만에 딸네 집에 오시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까 아이가. 남동생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오신 게가 많이 다쳤나? 남동생 때문에 무슨. 내 감시하러 오겠지. 너 어찌 사는가 싶어가 옮기다. 할머씨, 저 딸내미 밥도 못 얻어 먹고 자는가 그 걱정대가 왔지. 내 모를 줄 아나. 맞나? 승리, 여 내 좀 봐라. 여 아침부터 생쇼를 다 했다, 생쇼를. 근데 내 용케 안 들켰대. 맞다. 보라 개안나? 안 개안타. 지갑 오늘 출근도 안 했다, 애가. 아, 감시 안타까워. 아이고, 가시나 그 밥도 안 먹는데, 아, 내 고마 화딱지가 나가 죽겠다.